아, 근데 재벌님, 제가 지금 네. 최근에 촬영했던 차들 중에서 네. 가장 재밌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그 정도요? 아, 그 정도예요. 혹시 요즘에 네. 차 여러 개 좀 구매하시는 것 같은데 네. 괜찮으시면 끝나고 전시장 가서 바로 한번 계약서 쓰시는 거 같아요. 왜냐면 제가 아유, 안녕하십니까. 재벌입니다. 아, 후피디님 잘 있었어요? 네. 아, 근데 전에 이거 소나타는 네. 촬영을 했었던 거잖아요. 아, 네. 아, 오늘 제가 소나타 N9 끌고 왔는데 네. 이게 마력이 기가 막히거든요. 근데 오늘 찍어야 될 차가 엄청난 또 괴물의 고성능 차거든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랄까봐 요 N9으로 좀 몸을 달구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요거 촬영하러 올 때 스포츠 모드로만 미친 듯이 밟고 왔거든요. 야, 근데 오늘 이거가 또 잊혀질 수가 있어요. 왠지 알아요? 내가 이 녀석 드디어 시승기를 찍어보고 싶어가지고. 아. 아, 그리고 이게 또 다른 분들 시승기랑 다르게 얘는 500km 넘어서 리밋이 풀려 있어요. 드디어 이제 발광을 할 수가 있어요, 아주. 아, 코피디님 잠깐 타봤잖아요. 잠깐 타봤는데 느낌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전기랑 8기통 가솔린이랑 합쳐져가지고 마력이 거의 650마력대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우리가 8기통 탈 때 보통 연비 버려잖아요. 기름 버려가면서 타야 되잖아요. 얘는 10km가 넘어요. 고민 연비가. 아, 전기로도 갔다 가솔린으로 갔다 합쳐졌다. 에, 하이브리드니까. 그러니까 연비까지 다 챙긴 차예요. 근데 가격이 좀 사악하긴 하죠. 한 2억 2천? 아, 그러면은 고민할 차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요거 살려면 이제 레인지로버 보이고, 그리고 막 포르쉐 보이고, 좀 더 붙으면 지바겐 보이고.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우리 할인? 할인? 좀 조심스럽게 할 수도 있겠죠? 구경 좀만 해보고 바로 오늘 운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우리 그때 저번에 호피디님 그 지포 그 출고기 때 화이트인데 이게 검은 테두리 봤었잖아요. 이게 금 테두리보다는 블랙 테두리가 훨씬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죠? 골드 테두리? 그것도 저는 사실 괜찮긴 했거든요. 아주 좀 원래 요즘에 두바이처럼 살고 있잖아요. 거의 차를 지금 몇 대를 출고하는 거야. 두바이 왕자처럼 살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요 블랙 테두리가 물론 저에겐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요쪽에 골드 빼고는 다 이제 블랙으로 다 처리가 됐고요. 거의 지금 탱크 같은 느낌 들지 않나요? 차 폭이 2m가 넘습니다. 좁은 마트 같은 데 주차하거나 이럴 때 다른 차들 좀 비켜줘야 돼. 탱크 들어오니까. 아, 근데 이게 그 X7 뼈대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눈이 지금 신형 X7하고 똑같잖아요. 아, 비슷한데 전혀 좀 다른 차 같지 않아요? 네. X7이 좀 귀여워 보일 정도? 각진 부위가 좀 많다 보니까 디자인적으로 남성적인 미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차 유행이 이런 데가 차 색깔 있는데 빼고는 다 블랙으로 꾸며놓는 거거든요. 요즘 디자인들이 다 거의 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차들 대세가 뭐냐면요. 본넷부터 이 바닥까지가 되게 두꺼운 차가 대세거든요. 7시리즈도 보면은 그래서 두꺼워서 존재감이 장난 아니잖아요. 그리고 약간 롤스로이스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얘는 얼뜻 어떻게 대충 보면 살짝 컬리너을 좀 축소시켜놓은 느낌도 살짝은 나요. 그러니까 이런 데가 다 진짜 얘는 그냥 근육이에요. 그러니까 여성분들보다는 진짜 남성분들이 좀 열광할 만한 차긴 한데 저는 이게 한 그래도 1억 한 8천 정도면은 진짜 인기 많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잘 안 팔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격대를 좀 낮추면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제가 살짝 한번 주행해봤잖아요. 네. 그러면 이 가격대를 어느 정도 수긍을 하실 것 같아요. 아, 요거는 호피디 아시죠? 이건 M 패키지 아니에요. 그냥 M 전용 차량이에요. 이건 한 대 딱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진땡 M 이제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고요. 요건 이제 휠은 예전에도 뭐 많이 봤으니까. 근데 요즘에 SUV들이 다 22인치로 나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자인 빼고 뭐 크기는 이제 좀 적응이 된 것 같아요. 휠이 원래 다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아, 근데 재벌님, 제 것도 22인치예요. 아, 이제 잠깐 깨알잖아? 아, 네. 스포츠도 22인치? XM 휠이 디자인적인 것 때문에 그냥 더 커 보인다. 커 보이기는 해요. 같은 22인치인데 좀 뭔가 색다른 느낌이 나네요. 저는 이게 그래서 금색보다 이 블랙이 더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바람을 타고 좀 달리는 형상이에요. 이렇게 해서 한번 휘감아주는 골드? 그거는 뭔가 좀 그냥 특이하다. 야, 뭔가 새롭다. 이렇게만 느꼈는데 이 블랙은 진짜 좀 잘 어울려요. 이 파랑색에 아마 그 검정색이라서 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해요. 그때 출고기 때 봤다. 흰색의 블랙 있잖아요. 네. 저 그거. 저 그거 좀 사주세요. 갑자기요? 선생님 요즘에 돈 다 쓰고 죽자잖아요. 저 이거 하나만 사주세요. 그 흰색의 블랙으로. 아, 근데 요즘에 Z4 보험료에 지금 디어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거 700만 원 내야 되죠? 지금 구하러 다니고 있죠? 네. 일단 용역 사무실 갑시다. 이게 좀 잘 외우고 다녀야 돼요. 이쪽은 이제 기름 넣는데, 이거 운전석 쪽이 이제 충전하는데, 근데 충전으로만도 그게 29.5kW인가 그래가지고요. 보통 한 70km는 가더라고요. 전기로만도 출퇴근은 계속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연비 끝이죠, 뭐. 기름 아예 안 쓰고. 근데 요즘에 다 이렇게 플러시 도어로 나오는데 얘는 좀 그게 아니네. 그래도 여기를 살짝 파놓고 해가지고 좀 들어가게 만들어 놓긴 했어요. 요쪽이 진짜 요 입체감이 보여요? 이 커버를 이렇게 입체적으로 네. 만들 수가 있나? 한 가지 아쉬운 게 저기 와이프.
아, 와이프. 와이프. 어. 이걸 좀 약간 히든으로 좀 했었으면. 그러니까. 좀 디자인적으로 괜찮지 않았을까. 아, 근데 숨길 데가 없네요, 여기는. 진짜 이거 없었으면 진짜 이뻤어요. 네. 아, 진짜 멋있다. 여기 배기구랑 이런데. 배기구만 보면 네. 거의 와, 좀 슈퍼카 느낌이에요. 네, 배기구가 진짜 멋있어요. 여기 밑에는 가변 풀립되어 있고, 위에는 그냥 뻥 뚫려 있고, 와 소리밖에 안 나온다. 진짜 멋있어가지고. 그리고 이 안쪽도 뭔가 디자인이 좀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 저 레인지로브 스포츠랑 저 지포 이렇게 하고, 요거 한 대로 가면 안 돼? 저는 사실 그 빨리 달리는 차보다 그냥 편한 차들이 좋긴 해요. 얕고 길게죠? 아, 뭐 인생 모토 바뀌었죠? 얕고 길게 가자? 무덤에 돈 싸두고 갈 거냐? 이런 마인드잖아요. 아, 근데 트렁크는 넓네요, 생각보다. 아, 네. 트렁크도 넓고. 트렁크 요 정도면은, 요거는 항상 뭐 골프 얘기를 하지만 뭐 그런 걸 떠나서 모든 짐을 다 담을 수가 있네요. 이제 요 라이벌급인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는 요렇게까지 열리는 막 그거 있잖아요. 아, 근데 이것도 타보니까 또 갈등되긴 하죠. 한번 타보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 타보고? 알겠어요. 스앤 같은 경우는 진짜 M 전용 모델이라서 썬루프가 없는 거 아시죠? 아, 그쵸. 진짜 성능을 위해서 그럼 위에 글라스 루프까지 다 없애버린 거잖아요. 네. 트렁크도. 여기도 그랜드 캐년을 달아놨어요. 요쪽까지. 여기는 불빛, 여기 살짝 나오긴 하네. 요쪽까지 실내 천장 디자인하고 맞춰놨네. 아, 자, 대망의 실내를 또 봐야죠. 와, 실내가 미쳤잖아요. 네. 어우, 깜짝이야. 누구세요? 안녕하십니까. 여기 BMW 대치전시장의 이현기 줌이라고 합니다. 아, 제가 오늘 나온 이유는 계속 그 잿벌님이 저희 브랜드를 좀 가끔 공격하셔서 제가 오늘 방어 좀 하려고 나왔습니다. 근데 방금까지 제가 살짝 엿들었는데. 네. 아, 엿들었어요? 네. 아, 이 돈이면 어떤 게 많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살짝 네. 설명 좀, 긍정적인 설명 좀 해드리려고 오늘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좀 비싸긴 하잖아요. 너 객관적으로 비싸긴 합니다. 제가 봐도. 진짜 야심차게 내놓은 거 치고는 막 엄청나게 판매되진 않다면서요? 네, 그렇죠. 지금 경제 상황도 좀 그렇지만 네. 절대적인 가격이 저희 브랜드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수요가 조금 적은 것 같긴 합니다. 이거를 사러 오신 분들이 뭐랑 비교를 많이 해요? 비교를 좀 안 하세요. 안 그냥 독보적으로 디자인만 보고 들어오셔가지고 상담 네. 받으시는 분들이 많고 네. 기존에 다 좋은 차량 타고 계시는 분들이 세컨카로 많이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경쟁차가 너무 세요. 그리고 얘가 좀 진짜 살아남기가 할인? 아,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미안합니다. 개별 문의 아, 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저 블랙 실내 또 처음 봐요. 블랙으로 하니까 좀 좋네요, 실내가. 개인적으로 깔끔하긴 했는데 그렇게 네. 보실 수도 있죠, 좀.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 되게 막 화려한 실내만 봤었잖아요. 그러다 이제 블랙 실내를 보니까 조금 살짝 밋밋한 감이 있긴 한데 아, 이게 XM이 운전석은 솔직히 레인지로버보단 불편하거든요. 근데 뒷좌석이 레인지로버보다 편해요. 그냥 이게 진짜 M치고는 조금 푹신하네, 이 정도 느낌이었다가 제가 뒤에 쇼파로 가볼게요. 여기! 와, 진짜 푹신해요, 요건. 아, 이거는 시트가 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집에 있는 소파 또는 라운지에 있는 소파 느낌으로 디자인하고 이제 착좌감을 만들어서 그렇게 많이 느끼세요. 그러니까 여기가요, 진짜 너무 푹신하고요. 벽라인에도 쿠션이 있어요. 여기 원래 없잖아요. 그래서 요게 그냥 이렇게 내가 차가 흔들어서 이렇게 되더라도 아, 진짜 편하네요. 이렇게 기대서 갈 수 있어요. 근데 좀 아쉬운 게 이런 거 있잖아요. 2억 2천의 도시락이면은 여기가 최첨단이 들어가줘야 되잖아요. 휘잉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죠, 주임님? 그게 맞긴 한데 거기까지는 한번 신경 못 쓴 것 같습니다. 여기 갑자기 또 인절미가 나와버리니까 뭔가 2억 2천에 휘잉 버튼 막 한 3천개 달려있고 이 정도는 딱 돼줘야 되는데 이게 좀 아쉽다. 이 천장 한번 봐보세요. 여기 그랜드 캐년이 펼쳐져 있거든요. 여기에 그 썬루프가 달려있어도 좀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좀 특징인 것 같기는 해요. 이쪽에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 나오는 거라 아까 제 트렁크에서 아까 얘기했었던 근데 느낌이 괜찮아요 뭔가. 근데 이걸로 차박 이런 건 안 되겠네. 막 누워있고 천장을 못 보니까요. 누워있을 수만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근데 지금 사막을 보는 느낌. 그죠? 사막을 보는 느낌. 그런 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게 M 전용 모델이잖아요. 네. 그 사실 좀 기대한 게 여타 BMW와 다른 뭔가 색다른 느낌 있잖아요. 요거를 보면은 i7도 같이 고민할 것 같아요. 근데 요거를 타보고 i7 실내를 딱 보잖아요. 정말 그거는 뭔가 최첨단 차 같거든요. 요거랑 i7 고민하시는 분도 많죠. 네, 실제로 많죠. 네, 근데 i7 실내 앉는 순간 호지 쏙 나갈까 버릴 것 같은데요. i7 뒤에서 TV 나오잖아요. 네. 얘는 그냥 이 천장 이거 사막 바라봐야 되고. 네, 그런 차이가 네. 있긴 합니다. 근데 얘는 이제 진짜 고성능이니까 아직 전기 차 또 싫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이게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 보시면은 다 우리가 여타 이제 M 전용에서 보던 이런 기어봉이라든지 이런 데가 이제 요즘 그냥 BMW 느낌 그대로 좀 자아내고 있어요. 근데 여기 M 버튼 있는 거. 여기 뭔가 싸제로 닿아놓은 듯하게 이런 데도 색깔이 들어가 있네요. 이거 예전에 몰랐어요. 지금 M5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지금 여기서 차이점은 하나 설명드리고 싶은 게 크롬이 블랙 크롬으로 들어가 있어요. 아, 요쪽 크롬이요? 네. 아, 그냥 은 크롬이 아니고 네. 좀 멋있다 이거는. 자, 시동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한번 세레모니 지금 해준 건가요? 천장에서? 네, 그래서 반갑다고. 아, 그랜드 네, 캐년? 네, 타자고. 네. 아, 그리고 저는 이게 이 8기통이라서 시동 걸잖아요. 왕 할 줄 알았거든요. 하이브리드 모드가 저희 시동 걸면 훨씬 안 돼가지고 이제 배터리가 있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이게 딱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오, 뭐야, 이거 왜 너무 빨라.
아직 제가 이 M을 제 차로 소유해본 적은 아직 없어가지고 이게 아직 어색하긴 하네요. 이게 그렇게 막 모든 사람들이 극찬을 하던데 제가 오늘 이 극찬의 차를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 지금 엑셀에 발끝만 톡톡 가져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너무 막 팍팍 나가가지고 근데 이 팍팍 나감이 가벼운 차도 톡톡 튀어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 느낌이 아니고 그냥 묵직하게. 자 이제 방지턱 한번 넣어볼게요. 이건 좀 약했어. 주임님, 네. 왜 에어 서스펜션 안 넣어주신 거죠? 저희가 퓨어 하이 퍼포먼스 M 차량들에는 에어 서스펜션 달린 차가 한 대도 없습니다. 달리기 전용 차기 때문에 에어 서스는 네. 사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 사치다? 네. 아, 에어 서스펜션 넣었으면 2억 5천? 그렇죠. 아, 네. 방지턱 한 번 더 넣으면은 에어 서스펜션. 이게 시트가 좀 푹신해서 괜찮긴 한데 넘을 때 당연히 이게 줄렁줄렁 해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근데 요즘 웬만한 요즘 차 다 타봐가지고 네. 근데 별 감흥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운전석에서 요 본넷하고 요 앞을 바라볼 때 있잖아요. 요 근육질 느낌 보이세요? 요게 내가 뭔가 좀 특별한 차를 타고 있다는 느낌을 보여줘요. 요게 지금 이제 요거 현재 전기 모드로만 가는 거거든요. 배터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가면은 이제 기름을 하나도 먹지 않고 계속 전기로만 갈 수가 있는 거죠. 호피디님이 사운드 궁금하다면서요? 아, 네, 많이 궁금했었어요. 아, 이게 IX50에 비해서 스피커가 10개가 줄었더라고요. 이거 사운드 괜찮은데요? 사운드가 바우스 엘킨스는 가장 기본 바우스 엘킨스도 어떤 타브랜드 오디오 시스템보다 만족도가 높으실 거예요. 나쁘지 않았어요. 네, 일단 요 차는 요게 M2 버튼 보이시죠? 요게 제가 또 고성능 세팅을 다 해놨거든요. 올 스포츠 플러스 모드. 여기 보이나요? 올 스포츠 폴스. 우와. 한번 카메라 다시. 우와. 이거 타신 분들이 다 입을 왜 쫙 벌리고 이렇게 한지 알 것 같아. 와, 저 8기통 차 여러 번 좀 많이 타봤거든요. 좀 다른 세팅 때문에 그런진 몰라도 더 가볍게 나가는데요. 이 차 무게가 2750kg예요. 거의 그러니까 3톤은 좀 안 되긴 하는데 이 정도 무거운 차가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와, 이거는 그냥 전기 모드 의미가 없어요. 이건 밟아야 돼. 이걸 누가 전기 모드로만 다녀. 주임이 이 차는요 일단 그냥 팔면 안 되고요. 무조건 시승 강제로라도 시키세요. 맞습니다. 그래야지 계약서 사인할 것 같거든요. 이게 타보신 분들도 하는 말씀이 기존에 있던 M들이랑은 느낌이 좀 다르다고. 엔진 사운드도 다르지만 처음에 나가는 출력 자체가 배터리가 도와주기 때문에 많이 다릅니다. 말 그대로. 와, 미쳤는데요 이거? 그리고 이번에 U턴을 해서 이제 또 수동으로다가 이제 또 수동으로 달려줘야 제맛 아니겠어요? M 차량들은 수동이 제맛이죠. 아, 그리고 요 차가 또 뒷바퀴 조향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요즘에 이제 요 또 큰 차체를 돌리려면은 요즘에 뒷바퀴 조향 없으면은 되게 좀 이제 불편해요. 주차할 때도 되게 편하고 요런 차는 진짜 차 길이가 거의 5.1m가 넘기 때문에 필수예요. 그래서 U턴을 하면은 바로 얘도 뒷바퀴 조향 있는 차의 기본이죠. 2.5차선. 자, 이제 수동으로 한번 달볼게요. 전쟁이 난 것 같습니다. 와, 지금 전쟁이 났나요? 네, 지금 전쟁이 났다. 와우, 이 백프레셔. 나 이게 하이브리드 차야, 이게. 와, 이해야. 아, 그리고 지금 잠깐 이제 떨었으니까 이 마사지 버튼이 한 번에 있네. M에 또 마사지 넣어주는 건 처음 아니에요? 처음 봤습니다. 원래 없을 줄 알았는데. 그렇죠. 근데 아까 보니까 보통 다른 메이커들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요. 네. 인포테인먼트 안에 들어가서 중간중간 몇 단계를 걸친 다음에 되는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게 버튼이 한 번에 가는 버튼이 있어서 이게 너무 편리한 것 같아요. 그걸 편리하게 해둔 대신 냉난방 메뉴는 여기 들어가서요 난리 부르스를 쳐야 돼요. 지금 나 여기 비행기 계기판인 줄 알았잖아요. 이쪽에 물리 버튼으로 좀 빼놓지 이런 데다가. 아, 이건 좀 너무 힘들어요. 이거 할 때마다 우리 카레에서 호피디님 지금 입을 왜 입맛을 다시죠? 이게 보니까 그 예전에 그 나왔던 M 시리즈를 보면 네. SMG 기어 자체가 변속 충격이 좀 있었거든요. 네, 변속 충격 이거 장난 아니죠? 이게 변속 충격도 없고 저 보시면. 카메라 막 흔들려. 와, 변속 타이밍도 되게 반응 속도가 진짜 빠른 것 같아요. 순간 속도가 높아서 그렇지 네. 사실은 저희가 규정 속도를 다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속도는 사실 50km입니다 근데 아마 이게 올라가는 속도가 금방 붙기 때문에 옆에 타셨던 분들이 그렇게 느끼는 것 같은데. 아, 근데 재벌님, 제가 지금 네. 최근에 촬영했던 차들 중에서 네. 가장 재밌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그 정도요? 그 정도예요. 혹시 요즘에 네. 차 여러 개 좀 구매하시는 것 같은데 네. 괜찮으시면 끝나고 전시장 가서 바로 한번 계약서 쓰시는 거 같아요. 왜냐면 제가 아니 겉에만 봤을 때는 잘 몰랐는데 네. 실제 주행을 해보니까 네. 이거는 아까 왜 그 말씀을 했는지 알 것 같아요. 아, 시승해보고 계약서 써라? 시승을 해보고 나서 상담을 하는 게 맞는 차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전기차에서 못 느끼는 내연기관만에 또 느낄 수 있는 이런 또 장점이 있거든요. 네. 이런 변속 충격이라든지 이런 거를 또 사실은 인위적으로 만들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더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근데 거기 뭐 대치 전시장이라고요? 네, BMW 도이치모터스 대치 전시장에 있고 오시면은 저도 있지만 저 말고 다른 직원들도 많아서 친절하게
유일하게 XM뿐만 아니라 모든 차량이 있습니다. 차 한번 어필해주세요. 저는 이현기 GM이라고 네. 대치 1지점에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 또 5시리즈 또 신형 나오잖아요. 네, 5시리즈. 아 전 또 그것도 기대가 되거든요. 아, 직원들도 차 이제 바꾸려고 하시는 분들이 대기하고 있고 네. 고객님들도 실제로 대기 계약도 이제 하시려고 준비 중이십니다. 그냥 핵심 질문. 네, XM 어때요? 할인 좀 할까요? 어떨까요? XM 지금 할인 없습니다. 아 지금 없는데 혹시 추후는 아직 모르는 거죠? 추후에는 개별 문의 주시면 제가 한번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한번 도움 드리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혹시 근데 진짜로 좀 생각이 있어요? 돈 없지 않아요 이제? 아 근데 이거 주행을 하고 나니까 이거 진짜 고민되네요 정말로. 아 근데 진짜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저 후피님 사정을 알잖아요. 더 이상 가면 안 돼. 진짜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속으로는 네.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안 된다 안 된다 자중하자 자중하자. 아 자중하자. 아니 정말 정말 이게 촬영 이런 것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마 시승을 하시면은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아, 성향 자체가 다른 차량이에요 전혀. 그러니까 비교 차량은 아닌 것 같아요. 실내 디자인도 너무 이쁘고 아 멋있다. 어 근데도 여태 제가 모든 M은 다 시승을 해봤거든요. M 중에는 가장 편하지만 저는 항상 에어 서스펜션 성애자거든요. 아... 그래서 요거를 장거리로 운전했을 때는 아, 허리에 좀 느낌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했어요. 아... 그 점이 좀 아쉬운데 아 고급병 완벽합니다. 그때 이제 마사지 버튼 바로 누르시면 해결되니까. 아 마사지요? 네, 누르는 순간 100km 더 가실 수 있습니다. 또 저희 동네 가서 또 마사지 샵이 있어가지고. 아 그럼 아, 네. 저도 이제 한번 돈 있으시죠? 아 이 차 진짜 왜 타보고 다들 감탄하는지 알 것 같아요. 난 이 역이 없다 난 이 역이 없어 난 이 역이 없어 이 노래 아시죠? 이상 채버렸습니다. 감사합니다.